뭔가 해야 할 것 같이 불안했었는데 이상하네. 동아리 활동이랑 학교 과제,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할까?
누구는 취직할 때 대학 평점이 너는 맨날 왜 그렇게 바빠? 그러다 친구 다 떠나간다. 너 최근에 조금 살찐 것 같은데 몸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? 무조건 1등이 아니면 소용없어. 2등은 쓸모없는 결과라고. 내가 뭐 때문에 너 공부하는 데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니? 남들 다 가는 대학 들어갔잖아. 그러면 최소한 그 안에서는 눈에 띄어야지. 취직은 어떻게 할래? 고마워. 내 옆에 와줘서. 울긴 왜 울어? 우는 거 알아달라고 우는 거니?
어? 좋아. 검은 고양이 너는 지수, 은색 토끼 너는 지혜, 하얀 토끼는 지은, 혼자 다니는 얼룩 토끼 너는 지우, 주황색 고양이 너는 지연.
출발. 어머나 귀여워라. 이게 몇 개월이에요? 그게 친구한테 입양받은 거라 아직 잘 모르겠네요. 아이고, 고놈 참 귀엽네. 한번 만져봐도 되는가 얘? 네. 털 색깔이 특이하네 이거. 그 시베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거가? 글쎄요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몇 살이에요? 종류는 뭐예요?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고 검은 고양이가 지수고 은색 토끼가 지혜, 도망다니는 얼룩 토끼가 지우, 그리고 주황색 아기 고양이가 지연이, 하얀색 아기 토끼가 지은이에요. 이름도 다 귀엽네. 안녕 지은아. 착하지? 이래 이쁜 토끼 어디서 산 거예요? 비싸 보인다. 여기면 될까? 고마워 얘들아.